안녕하세요. 육아맘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나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 필수로 받아보면 좋은 델핀 홈케어 서비스를 받아본 후기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델핀 홈케어 서비스는 진드기, 먼지, 털 제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델핀 청소기로 탁월하게 진먼지와 진드기 등을 제거해주고 실내 공기 정화는 물론 아로마 테라피까지 가능한 정말 만족스러운 서비스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기존의 일반 청소기로 청소할 때마다 미세한 진드기나 진먼지까지 청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델핀 홈케어 서비스를 받아보니 평소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생각했던 이불이나 침구 등에서도 정말 많은 먼지와 진드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보다 확실한 케어가 가능한 서비스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델핀 홈케어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엄마, 이지야 TV.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해드릴 서비스는 지금 보시는 독일 전문 홈케어 장비를 통해서 케어를 다 해드릴 거예요. 실내에서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필터 약품 처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이 깨끗한 물이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이 깨끗한 물을 통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 그리고 진드기 먼지 물로 담가내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제가 이 깨끗한 물을 통해서 안방 공기 정화 싹 해드릴 겁니다. 정화 끝나고 확인하시면 집안에서 자반의 먼지나 공기 상태도 직접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감기 예방에 좋고요. 그리고 비염 치료, 아토피 치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이제 미세먼지랑 진드기 먼지, 바이러스 유해 가스를 그리고 섬유먼지, 진드기 먼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량이요. 매트리스 하나에서만 나왔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10분 정도만 태워놔주시잖아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 진드기 먼지, 유해 가스, 바이러스 유 얘가 살짝 정화합니다. 엄마 있지야 TV. 오늘은 델핀 홈케어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더욱 신경 쓰이던 부분인데 델핀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말끔하게 먼지와 진드기 등을 손쉽게 제거 가능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델핀 코리아의 친절한 서비스와 설명으로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맡길 수 있었고 청소 후에 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던 서비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델핀 홈케어 서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서비스가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있지야 TV. 엄마 있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